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깨울게입니다. 네, 여러분들, 마폭시 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폭시 레이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정은 이제 모으령과 영원히 빠이빠이야. 개 같은 거. 이제 마폭시 레이드 하실 때 솔플 많이들 필요하시잖아요. 왜냐면 닌텐도 온라인 없으신 분들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지금 몇 개를 만들어 왔어요. 쉬운 걸로는 카디나르마랑 파라블레이즈가 아무래도 스칼렛 바이올렛 둘 다 구하기 쉬우니까 이걸로 이렇게 구하기 쉽진 않죠, 사실 얘네도. 그쵸. 아, 생각해보니까 얘네도 구하기 쉽지 않잖아. 그죠? 근데 지금쯤이시면 여러분들 둘 다 잡으셨잖아요? 그죠? 카디나르마 아니면 파라블레이즈 둘 중에 하나는 있으시죠? 있으시죠? 이 정도는 어떻게든 구했겠지. 자, 카디나름하고요. 테라타입 강철입니다. 자, 그리고 HP랑 특수공격에다가 다 노력치 몰빵 줬어요. 기술은 명상, 도발, 러스터 캐논, 애시드봄. 특성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성격은 제가 그걸로 줬어요. 아, 뭐였지? 특공 올라가는 거. 조심. 성격은 조심입니다. 특공 올라가는 거 조심. 자, 파라블레이즈. 테라스탈 불꽃이고, 기술은 칼춤, 원념의 칼, 클리어 스모그, 빛의 장막이고요. 네. HP랑 공격에다가 몰빵 줬습니다요. 나 성격은 조심이에요, 조심. 아, 죄송합니다. 고집이에요, 고집. 성격 고집. 민트로 고집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켓몬 홈 같은 게 있어서 편하게 이미 잡고 있는 이로치, 아, 뭐야, 포켓몬이 있다. 그러면은 히드런 쓰셔도 됩니다. 아, 참, 얘도 특성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히드런 쓰셔도 돼요. 히드런은 특수공격이랑 HP 몰빵 줬고요. 기술은 금소금 철제광선. 얘도 성격 조심입니다. 여기는 고집이지만. 네, 조심으로 민트 먹여서 조심으로 바꿔서요. 그럼 출발해봅시다. 솔플이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잉. 팀원에 찌리벨이나 올리르바 있어요. 편함. 근데 뭐 그게 우리가 뭐 정할 수 있나? 자, 여기 하나 왔습니다. 자, 마폭시 레이드. 와, 미친 칠성. 카디나르마로 가볼게요. 아! 도구 안 줬어. 젠장. 자, 도구는 카디나르마랑 히드런은 조개껍질방울 줬고요. 그리고 파라블레이즈는 은밀망토 줬습니다.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이제. 아, 뭐야, 카디나르마로 합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건 일단 다시 하자. 야, 진짜 개빡세다. 베리오스면은 그러면 도발 안 먹힌다며. 그럼 도발이 의미가 없잖아. 왜 들고 왔냐고? 시청자 추천이야, 임마! 니가, 씨. 그 막말할 자격이나 있어? 시청자분께서 추천해주신 건데. 어? 나도 시청자야? 함부로 그렇게 까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나의 판단이 아니라고. 난 몰라, 어차피 포알못이라. 나 아무튼 내타다님. 초반에 명상 4번 하고 애쉬 3번 때리고 초기화 되면 애쉬 3번 때리고 태어. 아, 오케이 오케이. 명상이 먼저구나. 비슷하니까 그죠? 얼었다. 개꿀인데요? 이제 아, 잠깐만. 테라스탈 먼저 하자. 아니야. 6랭크 남아 있을 때 지금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명상 써 버렸네. 멍청한 놈. 아싸, 얼었다. 개꿀. 야, 지금 때려야 돼. 죽어! 빨리. 한 대 더 패래. 한 대 더 패야 돼. 아, 아군 버프 해제할 때는 그 턴에 특성도 무효하라. 물대 문자에 맞을 수가 있구나. 아, 그래요? 아! 나쁜 효과! 그거 됐다. 그러면 다시 애시드 봄.
다시 2랭크 하락. 보여줘 폭부니크. 4랭크 하락.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마녀 같다. 6랭크 다 떨어졌다. 근데 찌리벨이랑 퍼프니크가 걸린 게 참 다행이네요. 이게 진짜 NPC들 운빨이 좀 있네. 마비까지 걸렸어요. 좋아요. 아, 개무서운데? 아, 퍼프니라예요. 미안합니다. 근데 한번 죽어도 되지 않을까? 그냥 러스터 캐논으로 깨자. 명상 쌓았는데 제가 또 무효화하면 어떡해. 넌 뒤졌어 이제. 두 대 정도? 이거 봐 이거 봐. 무효로 만들었잖아. 명상 쌓았으면 또 뻘짓이었어. 매지컬 샤인 들어오고요. 어 살았다. 좋아. 잡을 수 있겠는데요? 몸저림 터졌고. 얘 아직 그거 남아있나? 넌 뒤졌어. 특방 하락 그대로 남아있다. 사망. 아! 와 개단단하네. 빨리 때려. 아 제발 한 대만 더. 마비 한 번 더. 평생 마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얼음보다 마비가 더 좋아졌어. 그죠 오히려. 와 잡았다. 와 이거 근데 진짜 저기 퍼프니라? 저 녀석이 있어서 정말 운 좋게 이긴 것 같아요. 얼린 것도 좀 유효했고 찌리베리가 마비 걸어준 것도 엄청 유효했고 진짜 NPC발로 이겼어요 이거는. 그죠? 솔직히 NPC발로 이긴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빡세 보이는데? 무슨 볼이 희귀하다 그랬지? 드림볼? 나 드림볼 없는데? 럿볼 갈까? 럿볼 좀 어울리는 듯? 아 이거 진짜 NPC 그 버스 타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발은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도발 딱히 필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해보세요. 저기 뭐야 카디나르마로. 나 이제 파라블레이즈로 갑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파라블레이즈로 해보겠습니다. 파라블레이즈. 파라는 칼춤 한번, 원념 한번, 칼춤 두번, 원념 두번, 테라 원 한번, 빗장 한번, 그리고 쭉 원. 어 완전 그냥 펭귄 밀크처럼 떠먹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체력 말고 특방을 주는 게 편하다? 이건 진짜 답도 없겠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 자, 이거는 포기하고 또 시청자분이 이거 체력은 아니다. 이거는 특방으로 가야 한다 하셨기 때문에 특방으로 수정하고 옵니다. 됐다. 아유 특방으로 다시 올렸어요. 좋아요. 2차전. 어 그러네. 올리르바 나왔네. 어 이러면 좋죠. 얘가 힐을 해준대요. 그래서 되게 좋대요. 어 이러면 이길 수 있을지도. 이러면 칼춤. 어 마비 걸렸어요. 미친 크레이지 원념의 칼. 칼춤 한 번 더 쓸 걸 그랬나? 야 결국에는 NPC 바를 엄청나게 받네요. 칼춤. 체력 다는 게 확실히 다르네요.
쓸만하다. 오케이. 원념의 칼. 슬슬 체력 살짝 불안하다. 아 근데 좋다. 올리르바 때문에 체력이 쌓여요. 편안. 근데 이거 솔플 하려면 진짜 NPC빨 없으면 못하지 않을까? 무조건 절대 승리하는 그런 캐릭터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히드론 해봐야 알겠지만 히드론도 별로 딱 그냥 뭐 그런 저럴 것 같은데. 야 사람 살려! 힐 줘 올리르바. 위험하다 지금. 아 뺏겨버렸어. 아 에너지 진짜 양아치니? 그럼 양아치니? 원념의 칼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서 솔프라면 NPC 보고 리셋해요. 아 너무 구린 애들 나오면 그냥 도망가기 부르시는군요. 초록색이니까 아, 나쁜 효과 없애버렸고 어차피 의미 없고 테라스탈! 넌 뒤졌어. 할만하다 할만해. 아이고 아파. 어 급소 씨. 올리브야 살려줘. 사람 살려 올리브야. 오이 개꿀. 와씨 왜 이렇게 많이 빨아먹어? 칼춤스. 불꽃테라에서 데미지 더 많이 들어가서 많이 빨아먹었구나. 어 나 풀공격이네 지금. 괜히 했어 씨. 턴 낭비했다. 아 나쁜 음모 썼고 클리어 스모크 쓸게요. 모든 상태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러면 내 칼춤도 없어지나? 야 이거 위험한데 나 죽겠다. 어? 퍼킹 원념의 칼 썼었어야 됐나? 일단 싸워. 어 나 살.. 와 휴. 야 이걸 불대문자를 넣네. 와 죽을 뻔했다. 멍청한 마폭시. 야 불대문자라 살았다. 와 매직룸. 다시 칼춤. 아 그러네 빗장 까는 걸 깜빡했네. 아 그러네 빗장을 또 까먹고 있었네. 깨진다. 어찌저찌 되지 않을까 근데? 됐어 이거면 됐어 싸우자. 뭐해? 시간 없어 빨리 때려. 마비 걸렸고 아싸. 잡았다. 사비오.
어! 아, 살짝 불안한데? 그냥 때리자, 그냥 때리자. 시간 없어. 아, 뭐야, 칼춤을 왜 써, 미친놈아! 야, 명신아! 칼춤, 에이언타 하면 어떡해! 몸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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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저림. 어휴, 다행이다, 씨. 어휴, 다행이다. 야, PP도 하나 남았어요, 님들. 야, 진짜 위험했다. 오, 씨. 진짜 봐주는 건가? 아, 와, 위험했다. 어쨌든 깨지긴 깨지네요. 이렇게 해서 잡아봤고, 빗장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빗장 활용도 못했는데, 그래도 또 NPC가 운이 좋게도 마비 걸어주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또 올리르바도 있고, 올리르바? 올리바, 올리바르? 아무튼 그 녀석. 그래서 되게 운 좋게 이겼네요. NPC발로 이겼네요, 이번에도 결국에는. 뭐요?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꼬우면 여러분도 NPC발 받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히드런으로 가볼게요. 금속오름으로... 아, 배리어 생기면 금속오름 안 통해요? 그럼 개쓰레기잖아. 향 쓰레기인데요? 지금 철제광선 PP도 8개밖에 없는데 이걸로 할 수가 없는데, 애시당초에? 뭐야, 솔플로 가능하다고 했잖슴! 야, 누가 히드런 솔플 가능하다 그랬어? 어떤 녀석이야? 아, 이거는 진짜 파티용이네. 버프 싹 받아가지고 팍 패는 거네, 이거. 일단 저는 아닙니다. 내가 편집하면서 다 찾아낼 거야. 어떤 녀석인지 내 기필코 찾아내리라. 미안해, 내가 쉽다고 했어. 근데 쉽다고 했지 솔플 가능하다고는 너였어? 안 했다. 너였어, 너 녀석이었구나. 자, 이걸로 솔플은 힘들지만 그럼 이걸로 한방컷 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딱 보니까 이건 파티했을 때 한방컷 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나 지금 가능하다. 레이드 시작. 자, 거지두름 들어가는 거 다 확인하고 그냥 바로 철제광선 쭈셔버리겠습니다잉. 자, 거지두름, 거지두름, 거지두름 다 들어갔고, 애들 막 질질 짜고, 철제광선 고. 됐다. 드디어! 와, 씨. 이제 했네. 쉽지 않았다. 일단은, 나이킹들이 처음에 불대문자를 버틸 수 있을 그 시간을 줘야 되네. 그래서, 오카일매 주고선 버티게 하고, 노력치도 좀 주고요. 그 다음에, 거지드룸 세 번 들어가면은, 히드런으로 정리. 이런 방법으로 자시한 자포코일 등 강력한 애들도 가능합니다. 굳이 히드런이 아니더라도 드림볼로 잡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폭시 그 전까지는, 요거 나오기 전까지는 드림볼로 잡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드림볼로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드림볼 있으시면 드림볼로 잡으시고. 이벤트 언제까지냐고요? 몰라요. 기다려봐요. 여기 나오거든요. 내일 오전 9시까지라고 진심? 그럼 나 이거 할 필요 없는데? 아, 2차도 있어? 아, 니들도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할 게 없잖아. 아무튼 난 이렇게 잡았어요. 영상 올리면은 이미 없네? 아, 난 이거 좀 오래 가는 줄 알았어. 나 이거 되게 오래 하는 줄 알았어. 뭐야, 한 3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어이없어? 아, 나 그래서 이거 올려야겠다 하고선 7월 10일 9시까지였네요. 네. 여러분은 못하겠네요, 학교 가서. 이미 지금 이거 보실 때쯤이면은 학원 가고 계시겠네요. 아무튼 다음 2차전에 나오면은 그때 이렇게 해보시든가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